우리는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도,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이 느려진다는 것도 알았지만 여전히 상대선 이론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시간이 서로 다르다는 것, 내가 볼 땐 너의 시간이, 너가 볼 땐 나의 시간이 팽창한다는 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건 도무지 SF영화보다 더 소름돋잖아요.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우리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건 맞는 건가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에게 상대선 이론은 그렇게 환상적인 것만은 아닐 겁니다. 아주아주 높은 빌딩을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위치의 산꼭대기에서 보고 있다고 해볼까요? A는 빌딩의 높이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B에게 빌딩의 높이는 이걸 테죠? 같은 빌딩인데 높이가 서로 다르네요? 둘은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서로 공간을 정의하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을 뿐이에요. 수학에선 이것을 좌표계라 부르죠. 빌딩을 보는 서로의 좌표계가 다를 뿐 빌딩은 유일하게 존재하고 빌딩의 높이와 너비는 서로 다르지만 빌딩의 길이는 A와 B에게 항상 동일하잖아요. 빌딩의 길이가 같다는 것 중요하니까 기억해둡시다. 사람들은 모두 공간을 보는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어떤 사람에겐 X는 2의 위치지만 어떤 사람에겐 마이너스 2의 위치죠. 이건 그렇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공간을 보는 서로 다른 자신만의 좌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시간은 우리에게 모두 똑같이 흘렀죠. 서로 공간을 보는 좌표계는 다르지만 시계는 우리에게 모두 똑같이 돌아갔잖아요. 아인슈타인 이전까지는요. 상대선 이론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모두의 시계가 똑같다는 것이 착각하고 이제 서로가 공간에 대한 기준뿐 아니라 자신만의 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간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과 공간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시공간으로 서로 엉켜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는 너의 시간과 네가 보는 나의 시간이 다른 것은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시공간의 기준이 다른 것이니까요. 빌딩의 높이를 다르게 본 것처럼요. 4차원 시공간을 만든 것은 민코프스키입니다. 그래서 4차원 시공간을 민코프스키 시공간이라고도 불러요. 차원이 무엇이냐고요? 쉽게 말해볼까요? 0차원은 점입니다. 위치가 항상 정해져 있죠. 이 점들이 모이면 선이 됩니다. 1차원이죠. 1차원은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한 개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선이 모여 면을 만듭니다. 2차원이죠. 2차원은 두 개의 좌표가 필요하네요. 면이 모이면 공간이 되죠. 3차원입니다. 3차원은 세 개의 좌표가 필요하죠. 그럼 4차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3차원에 살기 때문에 4차원을 그릴 순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4차원을 상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죠. 바로 수학입니다. 4차원 공간은 4개의 좌표로 정의되는 공간입니다. 민코프스키는 기존 XYZ의 공간 좌표에 네 번째 좌표로 시간을 선택했어요. 기존엔 XYZ로 이루어진 3차원 공간 좌표에 시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거라면 이것을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길이고 이것은 시간이잖아요. 길이는 미터, 시간은 세컨드,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차원으로 맞추기 위해 시간의 절대적인 빛의 속력을 곱합니다. 그럼 이것도 미터가 되죠? 그런데 네 번째 좌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허구죠. 그래서 앞에 허수인 I를 붙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민코프스키의 4차원 시공간입니다. 사람들은 시공간을 보는 XYZICT로 이루어진 자신만의 좌표계를 가진 거예요. 4차원 시공간을 한번 그려볼까요? 아니, 3차원 세상에서 4차원을 어떻게 그려요? 맞아요. 그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트릭을 써보죠. 공간 좌표 하나와 시간 좌표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머지 공간 좌표 두 개의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하면 이것은 잘못된 선택은 아닙니다. 세로축을 시간을 나타내는 CT로 가로축을 공간을 나타내는 X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죠. 나와 같은 위치에 있던 영석이가 X방향으로 기차를 타고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X방향에 조금 떨어진 곳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네요. 나의 시공간 도표에 영석이를 표시해볼까요? 영석이는 X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X의 좌표가 커집니다. 일정한 속력이기 때문에 이런 직선 형태가 되겠네요. 바위를 한번 볼까요? 바위는 나한테서 정지해 있었죠. 그러니까 X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시공간 도표에서 이렇게 시공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선을 세계선이라고 부릅니다. 세계선이라니. 친구들한테 말하면 왠지 멋있을 것 같네요. 사실 영석이와 바위는 여기서 만나요. 시공간에서 같은 점에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시간과 공간으로 정의되는 특정한 지점이죠. 그럼 이번엔 영석이의 시공간 기준계로 시공간 도표를 그려볼까요? 이것은 이제 영석이의 시간과 공간이죠. 영석이에게 자신은 정지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영석이의 세계선은 수직 방향이에요. 영석이에게 바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에게 접근해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될 테죠. 그리고 여기서 꽝 부딪힐 테고요. 꽝 부딪힌 사건에 대해 영석이는 시간이 여기라고 생각할 테고 저는 여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똑같지 않냐고요? 둘의 좌표계는 다른 거잖아요. 이 시간축과 이 시간축이 같은 건가요? 하나는 내 거, 하나는 영석이 거. 서로 다른 시공간이에요. 시간의 감각도 다르고요.
그런데 나와 영석이에게도 똑같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A와 B가 빌딩의 높이를 다르게 측정했지만 빌딩의 길이는 같았던 것처럼요. XY로 이루어진 2차원 공간에서 길이, 아니 정확히는 거리를 이렇게 구하잖아요. XYZ의 3차원 공간은 이렇게 구하고요. 그럼 XYZ ICT로 이루어진 4차원 시공간에선 어떻게 구할까요? 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것을 4차원 시공간 간격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시공간 기준계를 가지고 있다 해도 두 사건에 대한 이 시공간 간격은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시공간 기준계에서 영석이가 처음 위치해 있던 사건, 돌과 부딪힌 사건 사이의 간격은 영석이의 시공간 기준계에서 자신이 처음에 위치했던 사건, 돌이 와서 부딪힌 사건 사이의 간격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불변의 사실과 로렌츠 변환이라는 것을 통해 서로 다른 시공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달랐을 뿐 사실 시공간은 똑같았던 거죠. 쌍둥이 역설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멋지겠죠? 이건 다음 시간에 해볼까요? 영상의 난이도와 속도를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알림도 눌러주실 거죠?